열차가 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오니 화요일을 화끈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은 눈치 보지 말고 화끈하게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Draw Train Number 103.5 Departing for 재미역 재미역 right now. 자, 모두 안전하게 착석하셨나요? 그럼 출발합니다. 어머, 잠깐만요. 저기 엄청 키 큰 승객이 마구 달려오고 있네요. 어머, 눈이 아주 휘둥그렇고 아주 그냥 미간은 잔뜩 찌푸리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키 큰 승객분, 일단 얼른 탑승하시고요. 뭔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내 돈 내놔 이놈들아. 돈 떼인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바로 그분, 성원이의 라이브 무대로 트롯 열차 분위기 달고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내 돈 내놔 이놈들아. 며칠만 쓰고 증대 넣고 전 재산 바로 이체해줬는데 전화는 왜 안 받니? 개쪼근하면서 어릴 적부터 친한 너였기에 이 세상 누구보다 믿었는데 너를 믿은 내가 바보다. 약속이 한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어머나, 이 트롯 열차에 올라타자마자 속을 아주 시계 뚫어주셨어요. 윤수연의 천태만상에 첫 방문해주신 만능 제주꾼 성원이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시린 트롯 가수 뻥 뚫리는 사이다 보이스의 소유자 성원입니다. 약간 요거 약간 컨셉인가요? 이렇게 이런 느낌? 그럼 지금. 아니, 저는 그 거짓 방송을 하지 않지요. 카메라 보이시죠? 정면 딱 바라보고 이 천태만상 가족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천태만상 인간 세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계시죠? 저는 그 슬리피 씨랑 네.
저희 그 쌍둥이예요. 그 이름이 성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호칭을 성원 씨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원 이 씨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가 좋을까요? 아이 편하게 하셔. 이렇게 정확한 저 그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그 슬리피 씨와 도대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슬리피 씨잖아. 진데 이제 성원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원래 저기 슬리피 씨랑 성원이랑 그 쌍둥이입니다. 아, 쌍둥이군요. 쌍둥인데 네. 그 세계관이 저기 엉망이에요. 아, 엉망이군요. 만신창이다. 알겠습니다. 전병택님께서 성원님 이 시간 천태만상 화끈하게 흥겹게 놀아야 해주시고. 병택 씨? 오상희님께서 성원이님 함께 가요. 또 임수빈님이 어디로 갈까? 부캐인가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수빈 씨. 추합니다. 망한 부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 지금 성원이가 망한 건가요? 아니죠. 성원이가 망했다라기보다는 그거는 조금 약간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어떤 부캐의 어떤 계획이 계획이 좀 틀어졌다? 좀 틀어졌지만 그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수현 씨 반갑습니다. 근데 반갑습니다. 진짜 아니 저희가 그 트롯 파이 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이렇게 만나뵌 적도 있었고 사실 저는 예전에 그 대학교 때 그 슬리피 그 앨범을 갖고서 사인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 정말 음악을 잘 들으실 줄 아는. 그러니까요. 전 그래서 근데 이렇게 성원이로 만나뵈니까 좀 남다르네요. 아 근데 이렇게 선배님 앞에서 노래하기가 아 제가 아주 떨렸습니다. 요즘에 무대가 많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네. 아직 연습이 덜 돼 있다. 지금 좋았는데요. 그 감정선이 엄청 살아 있었는데 궁금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목부터 너무나 강렬한 노래. 내 돈 내놔 이놈들아. 이거 언제 발표한 노래예요? 내 돈 내놔 이놈들아. Give me my money. 네네. 라는 노래. 네네. 2월에. 2월. 언제 2월? 2020. 그 저번 2년. 저번 달에. 아 저번 정말 따끈따끈한 신곡이거든요. 엄청 지금 뜨거워요. 반응 오고 있습니까? 반응은 차갑지만 나온지는 뜨겁지. 그러니까 이제 뜨겁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유명 방송에 나와서 내 돈 내놔 이놈들아 이런 노래를 홍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수현 씨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 노래 작사 딘딘과 슬리피가 했더라고요. 아 네네 슬리피 씨가 또 피처링 해주셨고요. 딘딘 씨가 그 작사에 도움을 주셔서 이 노래 제목, 전체적인 컨셉트 네. 이런 것들을 저기 딘딘 씨가 잡아주셨어요. 경험담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아까 감정을 담아서 엄청 막 화통하게 막 외치시던데 뭐 이런 관련된 일들이 있는 건가요? 안경에 지금 알은 있는 건가요? 전혀 없죠. 네. 눈물을 닦으시는데 깜짝 놀란 게 안으로 닦으셔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짧게 실화를 네. 바탕으로 했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네. 아니 이거 슬리피 씨의 부캐가 성원이었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분도 계신가요? 김소연님께서 이 노래는 알고 있었는데 이 노래 하시는 분이 슬리피 씨인 거는 오늘 알았다고. 오늘 진짜 엄지척이라고. 역시 이 노래가 사실 몇 번 나갔었습니다. 아 정말 좋은 방송. 그래서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왜냐하면 아직 노래가 그 네. 나온지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조금 슬픈 마음이었는데 예. 너무 힘이 되는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희님께서도 지금 내 돈 내놔라고 확 지르는 게 속이 뻥 뚫린다고. 아 뻥 뚫리는 세다 보이스. 허경봉님께서도 노래 제목부터 재밌네요. 노래 잘한다 아싸 아싸. 아유 저는 아직 멀었지요. 저는 노력형입니다. 네. 류순봉님께서도 트로트에서 랩까지 바쁘다 바빠 댄스 해주세요. 댄스도. 방금 또. 댄스도 제가 전주에 한번 무대를 찢어봤거든요. 최정희 씨님은 슬리피 씨라고요? 성원이라뇨? 이것이 뭔 일이요? 무슨 일이지 이게? 우리 슬리피 씨와 지금 성원이 씨는 쌍둥이고 지금 성원이님으로 나온 거예요. 딘딘 씨께서 맞아. 지금 다 이렇게 또 작업도 같이 했는데 그럼 친하신가 봐요? 아 슬리피 씨가 소개를 해줘서 전체적인 혼란스럽군요. 네. 제작
제작을 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로듀싱. 아. 그러니까 작곡만 프로듀싱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디렉이고 뭐 다 봐주군요. 그렇죠. 약간 익스큐티브 프로듀싱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죠? 예 예. 이 천태만상의 성원이가 출연한다는 소식을 알리니까 딘딘 씨가 직접 우리 성원이 잘 부탁해라고 톡까지 보내줬어요. 진짜 아, 알고 우리... 계셨어요? 시킨 건 아니죠. 아이 시키다니요. 시킨다고 들을 놈이 아니 들을 뿐이 아니고요. 예. 우리 딘딘 씨가 의리팝니다. 음성 편지 한번 남기세요. 딘딘 씨에게. 우리 딘딘 씨 정말 최고의 래퍼이자 최고의 방송인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처음인데 성원님 원래 스타일이 이러셨던 분인가요? 아니면 성원이만의 지금 스타일인가요? 그거를 몰라요. 아 스스로도 혼란스럽군요. 그렇죠? 아 약간 아이덴티티 그는 두 개의 아이덴티티가 싸우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 사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제대로 뭐 정확한 컨셉 없이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 다양한 또 음악 하고 계시고 혼란스러우실 네! 만도 해요. 그렇지요. 그죠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 다 이렇게 출연하시면서 인맥도 어마어마하시고 어때요? 인맥이 예 어때요? 저기 제가 네. 특별히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뭐 항상 네. 뭐 앨범을 싱글만 한 곡씩 뭐 세 번 정도 냈습니다. 예. 근데도 이제 유명 저기 그 연예인분들이 가수분들이 네. 응원 영상. 아, 저는 그거에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기 정동원 씨가 네네. 정동원 씨가 네네. 성원이랑 마팔하고 싶다. 우리 동원 군이 네네. 임도영 군 아시죠? 임도영 군. 예. 임도영 군을 통해서 아, 성원이랑 마팔하고 싶다. 그 정도로 지금 트로트 쪽 분들도 지금 성원이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원하고 몇 분 안 되는데 원하긴 해요. 원하고 또 힙합 쪽 분들도 원하고 이 특징이 그러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활동하시면서 느낀 트로트와 힙합의 좀 그런 어떤 느낌의 차이? 어때요? 사람들도 좀 다르고 어떤 한 가지 음악 장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은 네. 아무래도 힙합이라는 장르는 약간 아무래도 약간 멋 있잖아요. 약간 MUT 약간 스웩 약간 행동도 약간 플렉스 약간 뭔 말인지 알죠? 약간 이런 척추가 약간 좀 이렇게 흐물흐물한 느낌 약간 바깥 멋 약간 겉멋 약간 요런 게 좀 더 좀 들어가 있고 약간 손과 발이 좀 더 느낌이 그렇죠. 약간 멋지려고 노력하는 게 많아요. 그렇군요. 그게 어떤 주제든 간에 네. 트로트는 편합니다. 나 자신 그대로를 우리와 함께 삶을 이야기하고 네. 정말 재밌죠. 즐겁고 편하고 지금 편한 상태 맞으시지요? 제가 근데 그 패딩을 입고 와가지고 오늘 날씨 더운데 저기 얇은 걸 입을 것을. 근데 괜찮은데 또 이게 힙합 느낌 확 나네요. 또 아유 감사합니다요. 힙합과 또 이렇게. 제가 또 그 그냥 트롯이 아니라 랩 트롯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초 랩 트롯의 창시자. 뭐 이런 과분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지요. 근데 그 제가 또 발랄해 보이긴 해도 좀 이렇게 낯을 가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성원이 씨는 사람과 이렇게 친해지는 뭔가의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뭔가 이렇게 사람과 친해지는 그런 노하우? 그런 어떤 여러 또 오랜 시간 동안 방송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네.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필요하시겠어요? 네. 그죠 진심이면 됩니다. 진심이면 되나요? 그렇지요. 진심과 솔직함. 솔직함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도 또 진심이죠, 그럼. 아이, 그러면요. 그래서 이런 노래까지 내셨는데 내 돈 내놔 이놈들아 라고 외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내 돈 빌려가 놓고 갚지 않은 사람들 지금부터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고 또 내 돈 내놔 이놈 내 돈 내놔 이놈들아 곡을 불렀으니까 네네. 좀 비슷한 좀 결의 왁스의 머니 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내 돈 내놔 이놈들아 외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지금 올려주고 계세요. 아, 성대 진짜 좋으시다. 양희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양희 씨가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MJ라는 이니셜을 쓰는데 딱 일주일만 쓰고 갚는다는 말을 다른 친구 10명에게도 똑같이 해서 돈을 얻어갔더라고요. 어. 무슨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는 호일담도 들었어요? 네. 이분 이 MJ라는 친구가 완전 사기꾼이네요. 아니면 이 친구도 당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당한 건가? 이 친구도 종교에도 빠졌다 그러고. 어? 합리적인 의심은 네. 저기 약간 사기 느낌이 약간 풀풀 난다. 그것이 왜냐하면 10명 다른 친구 10명한테 똑같이 이렇게 돈을 얻어가가지고. 근데 이렇게 처음에 돈을 빌려줬다가 첫 번째는 잘 갚는데 두 번째 더 큰 돈을 꺼달라고 해서 그때 들고 나르는 거예요. 그렇지. 해봤나 봐요. 당한 적이. 이분께 양희님께 좀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양희님 이 마음 불타는 속을 담아서. 내 돈 내놔 이놈들아. 정말 속이 시원해집니다. 네, 3735님께서 10만원 20만원씩 빌려가고 또 빌려가고 주지 않는 오빠 그 돈 다 합하면 엄청 많다. 2-300만 원은 될 거야. 나 요즘 힘들다고 돈 줘! 이렇게. 오빠가 이게 친오빠일까요? 사귄 오빠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 과연 친오빠일지 사귀는 오빠일지 아마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Maybe 아마도 친오빠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사귀는 오빠는 좀 친오빠한테 굳이 돈을 사귀는 오빠는 단가가 더 높지. 한 2천, 3천은 왜냐면 되지. 처음엔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아, 어머, 사랑에 돈 줘본 적 있어요? 애인끼리. 어때요? 어째 소얘기를 하면은 가능한 일 아닙니까? 얼마까지 줘봤다? 사랑하는 여친을 위해서. 받아봤는데요. 받아봤어요? 얼마까지 받았나요, 그럼? 5만 원은 받아봤던 것 같습니다. 아주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경제력이 원.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군요. 5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죠. 이거 동생 돈 내놓으라고 한마디 또 소리 질러주세요. 시원하게. 아이 오빠! 동생 돈 내놔! 오빠! 고맙습니다. 왁스! 최정희님께서 횟집 개업한다고 꽃장식 해달라고 해서 꽃장식 해줬더니 중간에 야반도주한 횟집 사장님 아이고. 내 꽃값 100만원 내놔요. 피같은 내 꽃값 꽃들은 왜 다 가져가셨나요? 아 개업한다고 이제 시킨 거예요. 그 꽃장사 꽃 그 판매하는 데서 아이고. 이거 들고 튄 거지. 아이고 이거 진짜 개업해서 아유 이 아니 그러면은 힘드셔서 그랬나? 아니 개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개업하고 그래 장사 개업했으면 이제 시작 아닙니까? 이제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믿고 이렇게 꽃을 해줬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외상 것도 있고. 아니 근데 너무 금방 야반도주를 하셨다. 그렇죠. 아니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다. 아 이런 거는 몰래라도 돈 버시면 좀 받아내셔야 됩니다. 네, 이분께 선물 좀 그냥 주세요. 그냥 유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쌓여. 그러다가 내 가슴 속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마음의 병이 된다고. 네. 이거를 꼭 받을 수 있으면은. 물론 말이 쉽지만은요. 꼭 추적을 해서. 추적 가야죠. 내용 증명 가야 됩니다. 이거는. 고소 때리고. 고소? 고소한. 일단 내용 증명 네. 두 번 날라가야 돼요. 그렇군요. 김치 선물로 드립니다. 야, 최정희님 맛있게 드세요. 시원하게. 네네. 또 유인숙님 소개해 주세요. 꽃값을 100만 원을 써. 자, 유인숙 씨가 이런 꽃 같은. 네. 며칠 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비가 없다면서 하나하나 아저씨가 3,000원을 빌려갔어요. 어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송금해 준다고 했는데 깜깜 무소식이네요. 유유. 저 당한 건가요? 유유. 이거는 또 좋게 좋은 일 하셨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조금 좋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요거는 아직 그래도 3,000원이니까 까먹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여지가. 이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알쏭달쏭 스마트 세상. 바바현 알달. 알달 알달수. 이런 세상에서 잠깐 까먹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아, 조금만.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또 마주칠 수도 있고요. 기다려 볼까요? 요거 이 수법에 근데 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이런 분들이 계속. 하긴 그렇지. 이거를 나한테만 했을 리가 없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요분께 유인숙님께 그러면은 선물 좀 보내주세요. 유인숙 씨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야, 그리고 시원하게 한마디 더 날려주세요. 코코 코코. 고맙습니다. 버스비 내놔 이 놈들아. 그러니까요. 아유 속이 시원해지는 성원이와 함께하고 있어요. 자, 저희 1부 끝곡으로요. 베이로의 99.9 듣고요. 2부로 다시 올게요. 여러분 라이브 한 곡 더 들려주실 거니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 이따 뵐게요.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돈 얘기 듣다가 열불나신 분들 중 라이브 듣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싶은 분들은 속히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앉으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트롯 열차 출발합니다. 뿌뿌. 자, 1부에도 라이브 들려주신 성원이 지금 또 라이브 마이크를 손에 꽉 쥐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들려주실 곡 제목이 뭔가요? 돈 때문이야. 아, 오늘요 쭉 돈 얘기로 갑니다. 성원이의 라이브 무대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돈 때문이야. 와! 윤세나 천태마사 영탁아 고맙다. 한 번 두 번 세 번 꼭 참는 건 돈 때문이야.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건 그놈의 돈 때문이야. 돈 때문에 사람도 잃고 돈 때문에 장롱도 잃고 세심점을 모두 다 바쳤던 사람마저 떠나갔지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나 죽지 않아 그저 봐해. 그래 이겨내는 거는 쉽지 않아. 이 정도 분파에는 지지 않아. 가난을 절대 창피하지 않아. 말을 하느라를 남의락이라도 원 돈 돈 돈이 돈이 돈 돈 돈 먼 먼 머니 머니 먼 먼 먼 돈이라고 쓰고 신이라고 불러 천지전능하신 나의 돈 돈 돈 돈 때문에 상부도 잃고 때문에 웃음도 잃고 차가운 이 현실에 부딪혀 내 꿈마저 멀어지지 마.
어머 대박 사건. 어머야 이렇게 성원이의 라이브 돈 때문이야 였습니다. 지금요 오상희님께서 성원님 라이브 무대 최고 돈 때문이야 노래가 너무 웃겨요. 또 김인호님도 아싸 신난다. 이경수님 아싸 가오리. 김준희님께서 그 중간에 랩을 들으시고 와우 랩 좋다. 어? 김남옥님께서도 성원이님 노래 진심 잘하심요. 랩도 들어가고 최고입니다. 또 홍현종님께서 돈 때문에 맺힌 한이 많은가 봐요. 노래에서 한이 팍팍 느껴지네요. 라고. 또 신기부님께서 딘딘씨가 랩하셨네 했는데 맞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아, 그러면은 어떤 지금 여기 신기부님께서 딘딘씨로 아는데 누가 지금 랩을 했죠? 성원이가 했습니다. 성원이가. 성원이가. 제가 예. 제 노래들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좀 쉬고 있었어요. 너무 높아. 아니 근데 이렇게 높으니까 시원하게 지르시는 그게 턱 때문에 아우. 좋아 좋아. 속이 시원해지고 한 키 낮출까 봐. 약간 라이브 하실 때는 그러면 반 키 한 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을 갖고 다니시면서 하면 좋죠. 그것이 바로 선배님의 조언인가요? 그렇죠. 컨디션에 따라서.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까 불러주신 곡, 아유 제가 또 그건 아닌데 내 돈 내놔 이놈들아. 그리고 또 이번에 불러주신 곡 돈 때문이야. 이 돈에 뭔가 한이 맺힌 겁니까? 계속 이제 돈과 관련된 노래들이 앨범으로서 제작이 되는 이유가? 일단은 처음에는 네. 일단 첫 번째로 발매했던 첫 번째 데뷔 네. 싱글 자체가 돈 때문이야라는 노래였는데. 예. 영탁 씨가 예. 작사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 노래에서 네. 저를 랩만 썼습니다. 랩 작사를. 네, 랩만 했고 이렇게 왔어요 제목까지. 아무래도 제 어떤 예전에 어떤 일들을 바탕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또 재구성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런 노래를 내고 나서 네. 그러면 시리즈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된 것이지요. 지금 이성수님께서도 돈 때문에 인생 살기 힘든데 돈 때문이야를 듣고 오히려 신바람이 난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아버지도 저기 마트에서 들었대요. 어머 돈 정말. 때문이야를. 좋다 좋다. 이미아님께서는 또 뭐라고 보내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미하 씨가 네. 돈 많이 버세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슬퍼하지 말아요. Don't be cry. 아니다. 뭐지? Don't cry. 김소연님께서는 노래가 또 사이다라고. 시원시원하다. 최고의 칭찬. 우리 소연 씨 행복하세요? 돈 때문이야 이거 좀 작업을 하면서 뭐 높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좀 힘드셨어요? 어떠셨어요? 새로운 도전이라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트로트 앨범으로는 돈 때문이야가 그럼 처음이신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로트 제가 오디션 출신인데 네. 트로트를 할 때 무대에서 예. 그러니까 음악을 할 때 즐거워서 시작을 하잖아요. 예예. 예. 음악을 하는 게 행복해서. 너무 행복하죠. 노래를 부르는 게 행복해서. 근데 저는 높게 부르는 게 행복했어요. 이게 왜? 키를 높여서 부르는 게. 우리가 그 노래방에 가도 예. 가끔 고음을 뽑아내면은. 짜릿하죠.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짜릿한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더 왜 부르는 재미가 있는 것 같고. 네, 네, 네. 그래서 돈 때문이야도 키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키로 잡아보자. 우와 이렇게 멋지다. 했던 거고 내 돈 내놔 이놈들아도 굉장히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고음역대 음악을 만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또 재밌게 지금 부르시면서 좀 약간 버거우시기도 할 것 같아요. 컨디션 따라서. 근데 그래 스트레스가 싹 풀려요 이게. 그렇군요. 저희도 듣는 저희도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 성원이의 노래 두 곡 들었는데 저는 그리고 인상적인 걸 발견했어요.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리는 건 어때요? 예? 이 내 돈 내놔 이놈들아 끝부분과 조금 전에 들려드린 돈 때문이야 이 끝부분에는 어떤 특정 소리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거 어떤 소리였을까요? 일종의 효과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정답자 중에 5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쿠폰 많다. 성원이님 이거 힌트 살짝 한번 주세요. 지금 너무 심취해가지고 목소리에 심취해서 그걸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아주 이것은 네. 이제 플레이 될 노래 제목으로 한번 우리 수연 씨가 한번 노래 제목 한번
그러면 소개해드리면서 곡의 힌트가 아주 될 것 같아요. 힌트가 될 수 있는 요 노래 그럼 들을게요. 영기의 동전 인생. 요거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윤수연의 천태만상 성훈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태만상 인간 세상. 진성 씨의 동전 인생을 또 영기 씨가 불러준 노래로 들어봤는데요. 아, 명곡이죠. 이거 깜짝 퀴즈 내드렸잖아요. 깜키. 성훈이의 노래 두 곡 내 돈 내놔 이놈들아 그리고 돈 때문이야 이 끝부분에 나오는 특정 소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네네. 자, 요거 이 정답은 뭘까요? 요거 금고 소리 아니냐는 오답도 진짜 많았어요. 김소연 님께서 금고 여는 소리? 또 4387 님도 금고 여는 소리냐고. 요거 정답이 뭐죠? 바로 정답은 바로 금고야. 요 소리. 맨 마지막에 잘 들어보시면 동전 소리였습니다. 요거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이 내 돈 내놔 이놈들아 끝부분 요것도 한번 들을게요. 어떤가요? 아 요거 다 지금 이 동전 소리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돈 때문이야에는 동전 소리만 나옵니다. 그것도 들어볼게요. 돈 때문이야 부분 동전 소리죠. 하나를 누가 던진 거지. 깡통에 깡통. 깡통에다 던진 소리. 그리고 약간 헷갈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내 돈 내놔 이놈들아에서는 금고가 열리고 금고가 아니라 여기 왜 우리 막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조금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지폐도 들어있고 막 그런 거. 돈통. 돈통. 돈통이 열리고 이제 거기에 동전을 넣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동전을 착 열려서 동전을 탕탕 땡그랑 하는. 그래서 두 곡에 모두 들어간 소리는 정답은 바로 동전 소리. 동전 떨어지는 소리. 동전 소리였습니다. 오현웅님께서 동전 소리인가요? 동전 떨어뜨리는 소리. 또 0200님께서도 동전 소리 맞죠? 하고 또 이석경님께서도요. 정답. 동전 소리. 요즘은 거의 카드만 써서 동전 구경할 일도 잘 없네요. 맞아. 김창현님께서도 동전 소리. 김나라님께서도 동전 소리. 어릴 때 참 좋아했던 소리라고. 이거 소리 이거 넣는 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는 처음에 아마 저의 어렴풋한 기억에 약간 쫄리는 이 느낌이 있다. 이렇게 쪼이는 화법이시다. 약간 저도 약간 넣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살짝 가지고 있던 찰나에 네. 그 돈 때문이야 작곡을 같이 공동으로 맡아주셨던 지광민 씨라는 분이 네. 딱 아이디어를 주었던 기억이 나요. 아, 지광민 씨 아이디어였군요. 근데 저도 생각하고 있었다. 아, 마침 모두의 생각이었군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굉장히 그 약간 일직선적인 발상 아닙니까 우리가 직관적인 그렇죠. 직관적인 직선이 아니구나. 아니 좋습니다. 직선도 좋고 직관도 좋고 다 직진. 어떤 직관적인 우리가 돈 시리즈니까 어떤 지폐 소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후두두두 막 돈 세는 소리는 잘 안 들리니까. 동전 소리를 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근데 뭐 돈 때문에 절대 무릎 꿇지 않으리 이런 가사도 참 인상 깊었어요. 요거 근데 성원이 씨의 최측근인 이 슬리피 씨 네네. 지금 결혼 준비 중이시잖아요. 네. 그 준비하면서 좀 무릎 꿇을 일 없었답니까? 어떻게 소식을 좀 알려주세요. 한번 슬리피 씨를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 바로 좀 불러주세요. 네, 지금 한번 불러보세요. 슬리피 씨, 슬리피 씨.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반갑습니다. 힙합계 개통령을 꿈꾼다. 네. 수현 씨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슬리피 씨. 반가워요. 또 이렇게 팬이에요.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슬리피 님. 아닙니다. 요즘 이거 결혼 준비 잘하고 계세요? 아이고 지금 뭐 말도 마세요. 지금 그 얼마 안 남았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거의 한 달? 이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게 한 달인가? 그래서 이제 밀어놨던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하느라 조금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미 결혼한 줄 아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무슨 일이죠?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한번 미뤘거든요. 제가 한번 그 결혼을 하겠다 한다 이런 기사가 그 나름 조금은 알려졌어요. 결혼한다 이제 곧 알려졌어. 그래서 그리고 결혼을 미룬다라고 제가 다시 정정을 했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걸 안 알려줬어. 아 그거는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첫 인사가 뭐
결혼 축하해. 요즘 신혼 어때? 아. 결혼 생활 어때요? 하면서 아니면 뭐 제가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작가님들도 몰라요. 작가님들도 모르는 거야. 대본에 슬리피쉬 결혼 생활 결혼 한 달 차인가요? 막 이렇게 써 있어. 아 그래도 어찌 이렇게 조진주님께서도 신혼 재미 어떠세요? 아~ 이런 거. 맞습니다. 우리 진주 씨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몇몇 방송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뭐 그 방송을 다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은 약간 솔로다. 아직은. 아. 그러면 결혼 준비 지금 막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좀 돈 때문에 뭐 취향 차이 뭐 이렇게 막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네네. 이 어때요? 슬리피 씨. 좀 잘 마음이 맞나요? 아, 돈. 우리 인생에서 네. 돈을 네. 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참 그래요. 이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전 진짜 궁금해서. 이건 진짜 참 이게 뭐 거야? 아니면 도 입디더다? 어. 입디다? 뭐 어떤 게 뭐고 어떤 게 도죠? 어떻게 어떤 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뭐 만 원짜리가 있으면 네. 뭐 보통 이제 갭이 뭐 만 원짜리가 있으면 뭐 최대한 5만 원? 뭐 요렇게 예를 들자면 네. 어떤 하나를 선택할 때 포기 네. 금액의 포기. 근데 결혼은 한 갭이 만 원부터 한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아~ 내가 결정하는 건데 참 이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비 신부가 행복해야 되니까. 아, 좀 내가 이렇게 나름 아끼면서 살아왔는데 네. 뭐가 맞는 것일까? 결혼도 아끼는 게 맞는 것일까? 아~ 무엇이 행복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뭘 결정해도. 뭘 결정해도 뭐가 제일 싸요? 어어어어어. 라고 던졌는데 최저가 이거 비교 뭘 알아봐도 저기 뭐가 제일 싸요? 그랬었는데 근데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더군요. 어어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 참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또 이 상대방 분은 또 좋은 것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럼요. 식장 정하는 것도 다 돈이 들고요. 뭐 그렇겠다. 청첩장을 만드는 것도 돈이 드는 것이지 이거. 아, 그러면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돈 관리는 누가 하기로 했어요? 돈 관리는 뭐 제가 그 엉망이기 때문에 의외로 또 그러셔요? 제가 그 사주에 그 토가 없어요. 토가 흙이 없어. 그 쓸려 내려간대요. 그래서 뭐 그게 뭐 다 맞겠냐마는 네네. 그냥 쓸려 내려 이게 뿌리가 없는 바. 그래서 근데 저기 여자친구는 토가 있대. 그래서 저기 이제 다 맡기려고 해요. 아, 다 맡기고 제가 또 충동 구매도 좀 있고. 아, 기대되겠다. 정말 설레시겠다. 결혼식 이렇게 할든 거 막 떨리잖아요. 아유, 이게 안 믿겨요. 그러니까 떨리는 것보다 안 믿기시는 내가 진짜 가나? 내가 진짜 결혼을 하나 싶어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 이게 그런 꿈을 꿔요. 어떤 꿈? 결혼식은 네. 네. 결혼하는 날이야. 그 꿈이 지금 꿈이죠? 예. 하객이 아무도 안 오는 꿈. 나 왜 이런 꿈을? 야, 내가 잘 살았는데 그래도 괜히 그런 생각이. 꿈은 반대니까 막 또 여러모로 이제 거리두기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국도 시국이지만은 날 위해서 와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유, 축가는 그럼 누가 하나요? 이것도 궁금해서. 아, 축가는 지금 성원이 씨가 하나요? 어떻게? 제대로 제가 뭐 공개한 적은 없는데. 예, 예. 아무래도 지금 윤수연의 현대만상 아닙니까? 예? 네, 네. 현대만상에서 예. 최초 공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단독 지금 기자님들 지금 다 대기하고 계신 걸로 듣고 계시거든요. 예. 현대만상 지금 단독 기사 지금 나갈게요. 예, 예, 예. 특급 기사. 우리 송가인 씨. 아! 우리 영탁 씨. 아! 김치맨. 김치맨. KCM. 아!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세 분 제가 이제 막바지에 부탁을 드렸는데 예예 예. 흔쾌히 또 지원 사격 아니다 안 맞는데 도와주셔가지고 지원 사격 좋죠. 비유가, 예. 도와주신다고 해서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기사님들 기사 좀 많이 써주세요. 예, 기사 많이 좀 써주시리라 부탁드려보면서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윤수연의 천태만상, 내 돈 내놔 이놈들아 외치고 다니는 남자 성훈이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날 고정. 2부 마칠 시간이에요. 벌써. 오늘 한 시간 어떠셨어요? 네. 정말 시간이 time is fast, very thunder, 번개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Thunder, thunder, 좋네요. 우리 윤수연 씨 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제 신곡 또 종종 틀어주시고 네. 또 오늘 또 부를 수 있게 홍보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과 우리 윤수연 씨한테 네, 아유. 이 상을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상 이름이 천태만상이라는 아유, 상이죠. 정말 그보다도 값진 상 있죠. 너무 감사해요. 네네. 이 성훈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노래 또 발표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요. 있어요. 그 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발매를 아. 하고 싶다. 근데 그 이 트로트가 예. 트로트에서는 제가 아직 신인이니까 자주 안 내시더라고요. 예, 저희는 그렇죠. 그쵸? 예, 뭐 하나 띄우기가 노래 한 곡 히트곡 띄우기가 그쵸? 힘드니까. 몇 년에 한 곡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5년에 하나 뜨면은 빨리 떴다 할 정도라.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한 곡 정도를 발매할 생각이고 제가 돈 시리즈 말씀드렸다시피 네. 돈 때문이야. 2탄 내 돈 내놔 이놈들아. 3탄은 지금 가제로 돈방석 또는 돈이다가 아니야 뭐 이런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또 이렇게 돈과 관련된 건 노래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해피해피한 노래도 괜히 부탁드려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노래가 나가고 있어요. 이 노래는 뭐죠? 슬리피씨의 너의 결혼식이라는 노래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